2015년 4월 22일 위도 35도 경도 128도에 부산시 가덕도에 천상항이라는 앞바다에서 한 어선이 전복이 돼가지고 119가 급하게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전복된 어선의 선장분은 의식이 없으신 상태셨어요. 아무래도 바닷물이 몸의 기도 쪽으로 많이 흘러들어간 듯 보였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한 뒤에 서둘러서 인근 병원으로 선장님을 후송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선장님은 사망을 하셨어요. 이 선장님께서는 가덕도의 바다에서 배를 모신 지 30년이나 되신 베테랑 선장님이셨습니다. 바닷길의 눈도 엄청 밝으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선장님께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배가 전복이 됐으며 이런 사고까지 겪게 되신 걸까? 2015년 4월 22일 새벽 6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이 박선장님은요 같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친구 이 최씨에게 바다에 고기가 있는지 한번 나갔다 오자 라고 해가지고 이 최씨와 그리고 박선장 이렇게 두 사람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새벽 6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항구에서 멀지 않은 갑수소도 이 앞바다에서 박선장과 함께 야행성인 숭어떼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자신들의 배로 조용히 다가오는 배 한 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배는 바로 동해업 단속반의 보트였어요. 단속반 보트. 당시에 삼중망이라고 해가지고 배에 실코만 있어도 이 단속단에서 100만원에서 2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보액의 벌금을 물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어업 정지 처분도 내려진다고 해요. 삼중망이라는 거를 배에 실고 있기만 해도 엄청난 벌금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박선장의 배에는 금지된 삼중 그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단속 적발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박선장님은요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추격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함께 박선장의 배에 탑승해 있었던 이 최씨의 말로는요 그렇게 단속단한테 쫓기고 있는데 갑자기 단속단 보트가 우리 배의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가 덜컹하면서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그 흔들림에 중심을 잃으면서 박선장이 물에 빠졌습니다. 친구가 물에 빠지면서 배에 키를 잡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 키가 갑자기 근처 작은 등대섬의 육지로 돌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쪽을 이제 들이받게 됐고 그 충격에 제가 육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리한 단속만 없었어도 충돌도 그리고 사망사고도 없었을 거라고 이 최씨는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이 최씨는요 배가 섬에 자초가 되면서 해안가 바위 틈으로 떨어졌고요 이로 인해서 중상을 입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최씨는 바로 같은 마을에서 같은 어업일을 하고 있었던 이 박선장의 친남동생분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큰일 났다고. 야 지금 큰일 났다. 네 형 박선장이 지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박선장이 없는 바람에 배가 등대섬을 들이받았고 지금 나는 섬에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빨리 이쪽으로 좀 와줘. 이 소리에 놀라서 박선장의 동생분이 급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등대섬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 동생분이 본 상황은요 좌초된 배와
부상당한 채 갯바위 위에 누워있었던 선원 채씨였어요. 하지만 박선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박선장의 동생분은요, 형이 지금 바다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배를 타고 섬 주변을 살피던 중에 좌초된 배 뒤쪽 바다에서 박선장을 발견했습니다. 배 뒤쪽에서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최씨의 말에 동해업 단속반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억울하다고. 그날의 단속은 절대 무리한 게 아니었다. 충돌도 전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그날의 단속 과정이 담긴 CCTV라면서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반 분들은요, 당시에 그 배가 소등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선이 좌초가 된 건지, 혹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 건지, 혹시 불법 어선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가갔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선장의 배가 저희를 보더니 속도를 내면서 도망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에 저희는 뭔가 딱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한 2분 정도 박선장의 배를 뒤쫓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마저도 저희가 박선장의 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박선장의 배 어디 갔냐 살피다가 1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박선장의 배를 발견했는데, 그때는 이미 박선장의 배는 좌초된 뒤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좌초된 배를 발견한 거죠. 지금 이 말은요, 최씨의 말과 단속반의 말이 다른 거예요. 최씨는 단속반의 보트가 저희 배 옆구리 쪽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망사고다, 단속반은 아니다, 박선장의 배를 쫓긴 했지만 무리한 추격전도 아니었고 충돌 역시 일어나지 않았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 걸까요? 그런데 사고가 난 박선장의 배에는요, 사고 후에 이상한 흔적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물을 쉽게 끌어올리기 위해 설치한 몰드라고 하는 이 선체 보호대가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옆부분이 휘어져 있었어요. 일직선으로 있어야 되는데 휜 거예요. 그리고 이 선체에는요, 무언가 쓸린 듯한 페인트 자국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빨간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생긴 거예요, 이 자국이. 이에 박선장의 친동생분은요, 최씨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모든 게 사고가 나기 전에는 없던 흔적들이다, 그리고 이 흔적들은 분명 무언가 옆에서 부딪힌 흔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해업 관리단 단속보트와 추격전을 벌이다가 바다에 빠져 사망한 박선장. 선원 최씨와 박선장의 동생분은 무리한 추격으로 인해서 단속보트와 박선장의 배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망사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배에 남겨진 이 흔적들을 내밀어요. 하지만 이에 단속반 사람들은요, 추격전의 전 과정이 담겨있는 이 블랙박스 화면을 제시하면서 사건 당시 작은 충돌조차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박선장님은 왜, 어쩌다가 바다에 빠지신 걸까요? 그리고 박선장님의 배에 남겨진 흔적들은 뭘 뜻하는 걸까? 왜 생긴 걸까? 사건 당시에 이 배는요, 작은 등대섬의 방향으로 돌진하듯이 좌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섬의 방향으로. 그런데 이 모양부터가 이상하대요. 왜냐면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섬을 돌던 배가 박선장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좌초된 거는 뭐를 의미한다는 걸까요?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도는데 배가,
박 선장님이 물에 빠져서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방향이 급하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자초.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배가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돈다고 치면요, 사람이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배에 어떠한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은 방향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키를 안 잡고 있어도 이렇게 급격하게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박 선장의 배는요, 급격하게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날 박 선장의 배는 왜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등대섬으로 돌진을 했던 걸까요? 뱃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어민분들께서는요, 이 해당 CCTV를 보시고는 단속보트가 영상 속에서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는 지점이 이상하다라고 하나같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 뭐가 덜컹하잖아요. 이때 심하게 흔들리는 이때 뭔가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때가 박 선장의 배와 그리고 단속반 보트가 충돌한 것 같다. 왜냐면 사고가 난 지점의 바닷길 지형상 보시는 화면처럼 크게 배가 흔들릴 수가 없대요. 잔잔하게 항상 물길이 가는 곳인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배가 흔들린 건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단속보트와 박 선장의 배가 서로 부딪히지 않았고 바닷속의 암초라든지 어떤 것에 부딪히면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게 됐고 그로 인해 박 선장이 바다로 떨어지고 배가 자초된 거 아닌가? 애초부터 진짜 충돌은 없었던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요, 어선에 남겨진 흔적과 좌초된 방향, 블랙박스 화면을 분석했을 때 배에 남겨진 흔적들은 다른 어떠한 고무와 같은 부드러운 재질에 의해서 휘어짐과 흔적들이 남게 된 걸로 보이고 100% 암초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사고는 아닙니다. 그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암초는 아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을 때 사고 당일 어선과 보트가 정말 충돌을 했다면 7시 46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7시 46분경은요, 이 지점입니다. 아까 어민들이 물길이 센 곳이 아닌데 이렇게 막 심하게 흔드는 게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딱 그 지점이에요. 전문가들이 찝은 지점이 어민들이 얘기한 지점과 같은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단속보트가 박 선장의 배 오른쪽에서 원을 그리면서 돌다가 충돌을 했다면 단속보트의 블랙박스 화면에는 찍히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옆에를 참고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충돌한 어선은 그 충돌로 인해서 방향이 틀어지게 됐고 실제 좌초된 지점으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는 반대쪽으로 충돌을 했다면 전문가와 어민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충돌 시간대에 대해서 이 단속 대원들은요, 46분 지금 딱 이때가 박 선장의 배와 충돌한 게 아니라요, 당시 뒤쫓던 박 선장 어선을 찾으려고 주변의 불빛을 비춰보는 이런 과정들이 마치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찍힌 것 같아요. 충돌한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소리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소리에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소리를 키워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틀어드릴게요. 46분 47초경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46분 47초경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트가 심하게 흔들릴 때 다급하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때 뭔가 대화 소리는 들리는데 뭐라고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때 무슨 대화들이 나눈 걸까요? 이에 대해서 당시 대원들은요,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짧은 단어들로 이어진 대화, 뭔가 이 부근에서 충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추정되는 그 시간, 이 대원들은 정확하진 않지만 음성을 분석했을 때 46분 47초경을 다시 들려드릴게요. 46분 47초경 밧줄 밧줄 풀어줘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들으셨나요? 자, 밧줄 밧줄 풀어줘. 밧줄 밧줄 풀어줘 하니까 안 돼, 안 돼. 대체 단속 대원들이 이때 밧줄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요, 밧줄은 로프인데 누가 물에 빠져서 인명구조를 한다든지 배가 계류할 때 쓰는 건데, 여기서 계류라고 하는 거는 정한 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밧줄 같은 것으로 붙잡아 메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튼 전문가들은요, 블랙박스 화면에는 보이진 않지만 단속반 보트 오른쪽에 있는 박 선장의 배를 도망 못 가게 잡기 위해서 이 대원들이 밧줄을 찾았던 건 아닐까, 그 밧줄로 박 선장의 배를 메놓으려고 추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저희가 들었을 때 이때 밧줄을 찾으신 것 같은데 이때 왜 갑자기 밧줄을 찾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업 단속반의 대답은요, 아 그게 밧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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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라이트 라이트 잘 비춰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원하는 대로 잘 안 비춰지니까 안 돼 안 돼 라고 또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밧줄 밧줄 풀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라이트 라이트 잘 비춰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분 40초에서 47초 사이에 들리는 소리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한번 들어보시고 그 말이 밧줄 밧줄 풀어줘 라고 들리는지 라이트 라이트 잘 비춰봐 라고 들리는지. 자막은 제가 크게 안 넣었어요. 사람이 또 글이 있으면 그 글에 의해서 자꾸 그렇게 느껴지게 되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단속을 둘러싼 어업관리단과 어민들의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어민들은요, 우리가 법으로 잘못된 건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벌을 받는다. 하지만 어업단이 과잉 진압을 해가지고 인사사고가 난 거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누가 잘못했던 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동해 어업관리단은 정상 매뉴얼대로 우리는 그대로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민인 우리가 봤을 땐 아닙니다. 이 사고 위치는 암초도 있었고 늦은 야간이었고 두 보트와 배 간의 속도도 되게 빨랐습니다. 단속반이 추격에만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도주 선박의 안전이나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선장이나 선원들의 안전, 그리고 단속하는 공무원들, 본인의 안전까지도 모두 고려하지 않은 채 단속을 한 것 같다. 그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에 배에 불법 어망을 싣고 있었던 것도, 단속 보트를 보고 전 속력으로 도주한 것도 분명히 잘못입니다. 하지만 불을 끈 채 조용히 다가와가지고 전 속력으로 박씨의 어선을 쫓았던 이 단속반 보트는 어민의 안전과 단속 중에 무엇에 더 중점을 뒀던 걸까요? 실제로 어민들은 과잉 단속이 사망사고를 불렀다면서 이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수소도 선박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셨을 때 이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